하나 없는 삭막하고 건조한 여러분들의 입가를 반짝 웃게 만들어주는 시간 수요일엔 비식 타임. 가끔 사우나 가면 남자들끼리 은근한 신경전 있는 거 아시죠? 먼저 안 나가려고 버티고 버티다가 탈수와서 쓰러질 뻔했는데 이런 저를 본 아내가 아니 왜 엄한 짓에 에너지를 쏟나? 기절이다 기절. 사우나에서 오래 버티면 누가 그만둔 준대? 폭풍 잔소리 들었네요. 올해부터 아버지가 요리에 열정이 생겼어요. 요리는 말이야 증승이야 증승. 계량이니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손맛이 최고라 이거야. 레시피 보지 마. 그거 다 절대 아니야. 이렇게 말만 하시더니 완성한 요리는 하나도 없어요. 아, 아버지 말만 하지 마시고 제발 뭐 하나라도 좀 만들어주세요. 자, 일주일 중 가장 힘들고 지치는 수요일 오후 여러분들의 오아시스 같은 시간 피식 타임. 매력적인 코미디언 네 분과 함께합니다. 귀여운 피식이들 정재영 김민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까도 넘치는 매력 부자 서준맘 박세미. 여러분 사랑해요 한시적으로. 기절이야 기절. 기절. 제가 너무 보고 싶다고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한 할머니 김, 미래 전략실 이호창 본부장님 오늘 어렵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미래 전략실 전략 본부장 이호창입니다. 멋져. 진짜 재벌 2세인지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예. 아니 오늘도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왔어. 정말. 넥타이 하나 모았잖아. 뒤 디올. 예. 와, 네, 뒤안 말고 뒤. 뒤에 올. 예. 예. 잠깐만 이거 뭐야? 저기 저 지금 네. 월드컵 중계하신. 골이에요. 골 한번 말해주세요. 여러분 골이. 그렇지. 가!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여러분들 심장에. 아, 시작하자마자. 아, 저 사실 이호창 네. 본부장님 닮고 싶은 네. 저는 지금 코미디언 이창훈. 예. 그렇죠. 예. 아~ 근데 진짜 웃긴 너무 닮아서. 그렇지. 진짜 웃긴 게 여기 대본에 네. 호창이라고 돼 있어요. 네. 창호가 예. 호창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아. 원래는 이제 이창호 씨가 네. 지금 이호창 그 코스프레를 한 거죠 지금. 예, 살짝 닮은 건데 네네. 오늘은 이제 이창호 씨가 나오신 거죠. 네, 이창호 씨예요. 예, 이창호 씨. 네, 네, 네. 어. 코미디언 이창호입니다. 예, 예, 예. 유크로스 라인. 네. 와, 워낙 이제 다들 뭐 산악회에서도 같이. 아, 네. 그럼요. 그건 연기를 굉장히 잘하세요. 뭐 여기 계신 분 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집에서 좀 이게 좀 잘 안. 안 보여질 뻔했던 거를 여기 친구들이 다 찾아줘가지고. 아, 그러니까. 아닙니다. 지금 전 그래서 명절, 설날, 뭐 신년, 구정, 신정 뭐 다 전화 한 번씩 돌리고 매일매일 감사한 거 하고 예,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호 형이 처음에 그 저희한테 우리 자기가 저희를 키워준 아버지다. 아, 그렇지. 방송만 나가면 아버지, 네. 아버지 하면서 뭐 그러시는 예, 사실은 예. 되게 재밌기도 하고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한 열몇 분 계시더라고요. 아 정말. 참 저를 또 이렇게 예. 보듬어 주시는 분들이 예. 많아요. 이렇게 아버지 두 분과 예. 이제 우리 이모 한 분과 예. 또 첫사랑 또 이제. 잠시만 제가 이모인가요? 아 너무 감사한 게 많아서. 아 저는 첫사랑. 예, first love. 발음이 또 혜준이 형이랑은 또 다른 결이죠. 네. 예. 그래 오늘 혜준이 그리고 용주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맞네. 용주 형은 어디 갔어요? 용주 형은 이제 뭐 다른 어떤 또 에 그 또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다른데 또 일하러 간 여기를 또 내 편이치고 또 이렇게 아니, 그렇게 말하면 제가 3주 네. 만에 나왔거든요. 네. 아니에요 뭐 빈자리 전혀. 네. 진짜 못 느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아, 그래요. 우리가 네. 재영 씨만 지금 개근이거든요. 너무나 개근이야. 아, 나중에 그만돈이라도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이게 좋다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어느 순간부터 작가님들이 좀 측은하게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쟤는 왜 다른 스케줄이 없나 약간 이렇게. 아니야,
그런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이 비면은 넘어가는데 재영 씨가 비면 좀 진행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 와, 이랬는데 다음에 재영 오빠 안 나왔을 때 너무 재밌게 막 방송하면 되게 서운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또 DJ의 진행의 묘. 아, 그렇죠, 그렇죠. 진행의 묘. 예, 예. 네. 자, 장수민 씨가 본부장님 왜 이렇게 방정 맞아요? 네. 우리 뭐 처음 네네네네네. 저는 근데 만남이. 제가 이호창 본부장님이 여기 있었으면은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제가 있어서 그래요. 예. 이호창 본부장님은 지금 사귀고 계신 뭐 여자분이 있나? 제가 알고 있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나? 그 뭐 연애 같은 걸 잘 못할 거야. 아니면 어릴 때부터 기업 간에 이제 이미 정략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아직도 요즘도 그렇게 되나요? 요즘 더해요. 더해요. 진짜요? 원래 더해요. 아니 왜 눈빛이 금시초문이다라는 뭘 더한다는 거지? 예. 와. 아니 정략 결혼 그런 게 더 심하다고. 네, 예, 아, 아 그럼 김 집안이니까 밥 집안이랑 이렇게 같이 먹자. 그렇죠. 쌀. 아, 쌀 집안이랑 네. 자동화 기계, 컨베이어 벨트 쪽이랑 아니면 물류 쪽 뭐 이런 데랑. 맞아요. 예. 아니 요새 막 명란 이런 것도 막 뿌려먹고 한다니까. 그래 그래. 명란 쪽도 괜찮겠네. 진짜 맛있는데. 그런 것도 좀 개발해야죠. 아 그렇죠. 아이디어를 제가 오늘 받아서 많이 좀 드려야겠어요. 트러플 김 개발하신다. 그래 그래. 네. 그래 그런 거를 이제 찾아볼까? 받으면 너무 늦을 텐데. 이 다희 씨가 네. 아 본부장님 요즘 김만 팔고 뭐 하고 지내세요? 그 본부장님은 계속 김 파시죠? 아 예, 그렇죠. 예, 세계인들의 식탁 위에 그 김을 한 장 올리는 게 그분의 작은 꿈이라 그래가지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슬로건 멋있다. 저도 이제 한 장 더 해보려고 합니다. 맞아. 우리나라가 해조류를 많이 먹잖아요. 지역 파래 뭐 김 그게 지구 환경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거라 그래요. 아 정말요? 더욱더 김을 먹어야 돼. 역시 ESG 경영. 미역을. 김 너무 좋죠. 저는 술 안주가 김이거든요. 아 김 부각. 아 김 부각도 아니에요. 그냥 생김. 아 생김. 술을 김에 이렇게 싸 먹어요? 아 술을 싸 먹지는 못하고요. 그 정도 좋아하셔서. 네 술잔에 그냥 술 한 입 먹고 김 한 잔 싹 먹고. 그럼. 다이어트에도 너무 좋지. 그래서 저는 그래. 김에다가만 먹어요. 그렇구나. 네. 점점 빠지고 있네 우리. 아니 지금 허리가 한 줌이에요. 그래. 아니 옛날에도 이렇게 예뻤어요? 아, 제가 세미 제일 오래 봤어요. 세미나 처음 본 게 2014년도? 네. 이제 10년 전쯤. 네, 10년쯤 봤는데 그때 아마 좀 다른 캐릭터였죠. 되게 말하기 되게 어려워하는 게 보이죠. 네, 네. 그 당시에 좀 그냥 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신창이었어요. 이 말을 되게 미안해서 못했을 건데 어떻게? 그때 저는 미모의 미자도 관심도 없었고요. 네, 일단 제 앞에 차려진 밥상 그건 일단 싹 비웠어야 되고 술자리 5차 6차 간담 6차까지 수저 젓가락 놓는다 자존심이 상해버려. 그럼 그때 몸무게가 몇 킬로였어요? 68킬로였습니다. 지금은 48kg. 20kg 뺐죠. 아니 다이어트 비디오 하나 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저 다이어트 비디오 한번 내고 싶어요. 옛날에 그 조혜련 선배님도 내셨고 태보. 그, 태보처럼 저도 나중에 광고주님들 대표님들 생각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너무 잘할 수 있어요. 그치. 아니 근데 이미 뭐 다 뺀 걸 뭘 광고주가 붙어. 아 맞네. 지금 또 찌울까요 그러면? 이제 요요 없이 요요 없이 이제 하는 거. 맞아요. 요요 없이 술 근데 먹어도 어느 날 미에 눈이 뜬 거야? 이제 아 나는 이제 개그를 그만해야겠다. 이제 공중 발레게 많이 없어지면서 맞아 웃을 수 있어 웃길 수 있어 슬픈데 웃기네요. 맞죠 네. 그랬는데 나는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어차피 뚱뚱한 캐릭터였으니까 나가면 다 터졌었거든요. 자기야 하고 나가면 다 막 웃었는데 아 이제는 이럴 필요가 없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점점 살이 빠지면서 이렇게 빠지니까 남자도 꼬이네. 이런 말 내가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점점 이쁜 옷 입고 이러면서 많이 변했죠. 요즘은 완전히 물이 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제가 봐도 철이에요. 철.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관리를 신바람이 나서 더 하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요즘도 운동 계속하고 그러니까 김을 먹잖아. 식단 조절 계속하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족발 이런 거 먹었죠. 당연하죠. 김에다가 족발을 싸 먹을 지언정. 김은 그냥 일부였죠. 그치. 근데 지금은 메인이에요. 네. 우리
우리 회사에 그 제니 씨예요, 제니 씨. 아, 그렇죠. 메타 저희 기획사에 진짜 그 매니 아, 뭐 센이었나 뭐라고 했지? 아, 메타의 제니라고 해서 매니. 아, 매니. 아, 매니. 아, 매니. 아, 왜 이래 됐어. 래퍼 중에 매니악 씨 계시거든요. 아, 그 교포분. 네, 네. 근데 오지현 씨가 서준맘 설 선물 다 준비했어? 주변에 동네 언니들한테도 설 선물 줘야 하는데 뭐 줘야 할지 난감이야. 추천 좀 해줘. 설 선물? 이거 고민이야. 맞아. 네, 설 선물 고민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선물 좋아할 거 해서 막 방향제, 뭐 아몬드 막 이것저것 막 다 해보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호불호 갈리는 것보다 제일 기본적으로 다 같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뭐 소고기나 아니면은 비싼 좀 명품 과일 백화점에 사는 그런 과일 있잖아요. 다 먹잖아 이거는 호불호 안 갈리니까. 근데 돈이 비싸잖아. 비싸잖아. 그럼 뭐 싸게 과일도 뭐 싸게 그럼 아니면 해도 되니까. 그러네. 그러게 생각. 아니 이거는 아니 자기 수입이 좋아졌다. 전혀 고려를 안 하는. 아니 지금 물가가 얼마나 지금 비싼데요. 아니 주변에 동네 언니들한테 설 선물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안해요. 나는 무슨 명품 과일을 줘. 아, 이제 명품 과일 아니면 맛이 없어가지고. 미치겠네. 어떡하니? 아니 유기농만. 아니 죄송한데 아직 정산 안 되셨잖아요. 저 빚지고 살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돈으로 사 먹으시는 거예요? 저 5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창호 씨는 이런 거 지금 네. 적응돼요? 근데 좀 저는 너무 옆에서 보니까 그 어떤 힘들었을 때도 보고 지금도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맞아 너무 힘들었게 길었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창호 오빠도 어떻게 보면은 피식의 덕분 선배님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기. 1기고 태수 오빠가 2기고 제가 3기잖아요. 그래서 1기 2기 선배님들이 저를 보면서 제가 막 되게 즐겨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왜냐면 이 두 분 1, 2기는 좀 힘들었을 거야. 왜냐면 이런 과정이 처음이었으니까 되게 막 서로 같이 성장하는 과정인데 저는 이미 다 좀 많이 성장한 과정에서 들어온 막내잖아요. 네, 그래서 길을 잘 잡아주셔 양쪽에서. 그래서 보면서 너무 뿌듯해하고 많이 알려주세요. 좋은 말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아마 세미 때문에 멀미약 회사가 엄청 바쁘다고 합니다. 아 진짜 왜요? 대한민국 다 흔들고 있어가지고. 엔터 왜 이래. 아 제가 정확히 창호 형한테 저거 2년 전에 똑같은 자매한테 들었습니다. 아니 형 멘트 좀 바꿔요. 아니 2년 전에 내가 성대모사 할 때 민수야 멀미약을 사라 왜요 똑같은 거였네. 어떻게. 아 진짜 대한민국 다 흔들고 다닌다고. 네. 정말 대한민국을 다 흔드는 네 분. 네. 오늘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 창호 씨는 가끔 이 방송 들어봤어요? 아 그럼 저는 저는 어떻게 보면 선배님 보려고. 그치. 예전에 뭐 이미 다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또 이렇게 수영복도 입고 하시고. 어떻게 난 몰랐는데. 아니, 근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도 몰랐어요. 나 그때 벌칙으로 입었잖아. 저 이제 그것도 다 이제 알고 그다음에 예전에 또 이제 영어 하시는 거 또 이제 뷰티 하시는 거 다 보면서 그렇구나. 진짜 팬이네. 저런 여성이라면 잠깐만. 야 진짜 눈빛 진짜 아니 여기 솔로 지옥이야.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우리 이호창 씨가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화정 누나 몸에 약간 벌레 기어가 있는 거 같아요. 와, 너무 이렇게 손을 손으로 설레서. 쥐 같은 느낌. 아, 살짝 그런 사람도 있다. 네, 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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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시골쥐잖아요, 별명이.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입고 있을 땐 서울쥐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택조 아저씨가 이제 시골쥐. 아, 예. 길지. 네, 그렇게 그렇게 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 원래 성격은 조용하시다고. 예, 좀 MBTI로 치면 I. 아, 저도 저도 I예요. 어, 진짜요? 예. 아, 여기 다 아마 E죠. 저는 여기도 I예요. 저는 E예요. 정말. 네. 아, 민수 I야? 아니, 저 예, 저도 I예요. 저도. I. 저는 E고. E. 우리 밸런스도 너무 좋다. 네,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딱이다. 맞아. 아, 김태환 씨가 창호님은 등산복이 어울리는데 산노래 한 곡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창호 씨가 등산복이 어울리고 호창 씨가 셔츠가 잘 어울리세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럼 오늘은 저 성대모사 다 됩니다. 예. 따라할 수 있어? 산노래 한번 불러볼까? 아, 예. 산악회. 네. 예. 콩밤에는 아나니야 배적삼이 흠뻑 젖는다.
자 그러면 이호창 씨가 이제 네. 딱 노래 한번 하는 거야. 그 약간 그 저거 이제 네순도르마 있잖아요. 아 파페라. 네 파페라. 스마레 로치카 라스토 다르젠도 라치다 에론다 프로스페로 에벤토 너무 길어가지고 뒤에가 호창 씨로 멘트 해주세요. 좀 길어서 나머지 뒷 부분은 집에서 따로 들려드릴게요. 요즘 저런 얘기 잘못하면 구속이죠. 구속이죠. 바로 집을 유인한 거잖아. 네, 그렇죠. 어머, 무섭네 뜻이. 뭘 무서워? 형 괜찮아요? 무서워 안 올라가면 되는 거지. 아, 맞네. 어머, 나 홀린 거야 방금 너. 어, 그러니까 나 갈 뻔했어 오늘. 아 우리 집에? 응. 오, 나는 가려 그랬는데. 아 우리 집에? 아니 여기 지금 무슨 방송이에요? 뭐예요? 자 좋아요. 그럼 오늘도 역시나 훈훈한 브레인 우리 재영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주제는 과한 열정입니다. 아무래도 새해니까 새롭게 시작하겠다 마음먹은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 영어 공부, 요리, 미라클 모닝 등등 도전도 좋지만 가끔 과한 열정만 앞서서 시작도 하기 전에 의지가 꺾일 때도 있죠. 연휴를 앞두고 나의 새해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하자는 의미에서 준비한 열정에 기름 붓다가 타버린 에피소드를 많이 보내주세요. 네, 사연은 네, 사연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공짜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재밌는 에피소드 많이 보내주세요. 네, 사실 오늘 주제 과한 열정이라면 뭐 네 분에게 정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닐까. 열정이 너무 과하죠. 그쵸 그쵸. 웃기고 싶어서 막 안 달라죠 저희는. 아니 그리고 막 아이디어도 막 너무 과하게 나오고. 맞아요. 그럴 때죠. 그렇죠. 예. 지금 뭐 넘치고 저는 올해가 되면서 그 영어 공부를 한번 영어 논문자를 네, 잘 어울린다. 아, 그죠. 근데 진짜 좀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진짜 옆에 용정은 진짜 잘하거든요 영어를. 예. 근데 그 옆에 있으니까 뭔가 저도 같이 묻어서 좀 잘해 보인다는 잘해. 느낌이 느낌이 그러니까 능력이야 그. 그 억양이랑 이런 예. 느낌 자체를 맞아요. 해서 맞아요. 영어 잘하네 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건 그것도 대단해. 능력이죠. 왜냐면 그 나라 언어의 어떤 억양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일본 말이면 뭐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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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국에서 쓴 그런 영어 뭐 미드나 뭐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놀다가 그 이 성대모사가 된 거예요. 그렇게.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저한테도 영어 왜 이렇게 잘하냐. 약간 홀려 계실 때 더 열심히 하고 더 이제 지금 예, 딱 공부를 해 가지고 진짜 얘 역시 잘하네였구나라고. 그리고 언어라는 게 잘 안 쓰면 맞아. 또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용주 씨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쵸. 자기도 그런 인터뷰하기 전에 계속 그거 듣는다고. 듣는다고. 이렇게 틀어놓고 맞아, 맞아. 듣는다고. 그 맞아. 외국의 최파타 같은 걸 이제 항상 듣고 그걸 이제 영어를 계속 습득을 하고 쇼를 한다고. 예. 그럼 아무래도 좀 유연하게 잘 나오니까. 맞아. 네. 자 그러면 우리 재영 씨는 올해 과한 열정으로 좀 도전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사실 작년도 재작년도 항상 저는 과한 열정이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연애할 때도? 네, 그러니까 뭔가 아니 과한 열정 없이 연애가 돼요? 저는 그러니까 항상 좀 캄해서 약간 이렇게 캄 같은 소리 한다. 그게 좀 과한 열정을 쏟아야 되는 스타일인데. 아, 그러니까 형 그게 있어요. 과거를 생각해 봐. 아니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됐냐면 저 같은 사람이 안 봐도 딱 과해 보이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과한 열정까지 쏟아버리면은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도망가요. 이거 일리가 있다. 부담을 느끼는구나. 그렇지. 왜냐면 저는 이미 그냥 그 아우라 자체로 되게 과해 보이거든요. 약간 부담스러운 느낌이 약간 있어. 그래서 그렇죠. 네. 최대한 저는 저를 숨기고 약간 신비로워 보여야 그나마라도 이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도 되게 자기 분석 잘했네요. 궁금해하고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점점 더 조용하고 약간 캄해지고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는 까매지고. 뭐 과한 열정 같은 거는 없이 그냥 나대로
캄캄하게. 네, 올해도 저는 사실 이제 별로 흔들리는 거를 별로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이렇게 쭉 꾸준히 약간 이렇게 계속해서 좀 롱런을 또 기약을 하며 그치, 또 이번에도 그치. 뭐 작년과 다를 바 없는 또 멋진 한 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같으면 뭐 너무 좋죠. 그럼요. 네. 우리 세미도 작년과 같으면 너무 좋은데. 에, 저는 작년보다 더 올라갈 더, 거예요. 그치, 올라가 있어. 과한 열정 지금 보이시죠? 사실 과한 열정이 요즘 대명사거든요. 에, 그치. 사람들이 야, 넌 되게 즐긴다 이러더라고요. 맞아. 남들은 막 숨기빨도하고 야, 너 잘 되고 있잖아 많이 보인다면 보통 아니야. 근데 저는 맞지? 나 봤어? 어디서 봤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딱 누가 봐도 되게 부담스럽게 과하거든요. 에, 저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평생 되게 과하게 살아와가지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10년 전이라 사실은 변한 게 없어요. 맞아. 원래 처음 봤을 때도 이랬어요. 예전에 아무도 못 알아보실 때도 막 손 흔들어주고 지금도 흔들어줘. 너무 좋아. 맞아. 세민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감사해요. 약간 세민을 보고 있으면 그 서핑 하시는 분들의 그런 느낌이 있어요. 되게 아슬아슬하고 막 파도가 집어삼킬 것 같은데 그 사이를 막 이렇게 서핑을 막 신나게 즐기면서 막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파도가 덮쳤어. 그럼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떨어졌겠다 하지만 그 파도 사이에서 그치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느낌. 그 느낌이잖아. 그 느낌이 있어요. 진짜. 우리 창호 씨는요? 저는 이제 좀 코미디 아티스트라는 이제 제 직함이 하나 생겨서 예술적으로 조금 코미디를 한번 좀 해보고자. 최근에 전시회를 열었어요. 그 창호 씨의 턱을 주제로 그러니까 팬분들이 수많은 대중들이 아, 이창호의 턱을 만져보고 싶다 라는 그 욕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턱 봐. 어떻게 이래? 실제로 이제 이창호 씨가 그 전시회를 열어서 턱 사진과 함께 이제 자기가 앉아 있으면은 3초간 턱을 만질 수 있는 그 전시회를 열었어요. 예술이네. 진짜 거의 행위 예술. 진짜 주변에서 그러니까 특히나 그 같은 아티스트 분들이 진짜 전시회 좋았다고 저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멋있다. 이제 좀 이번 연도에 한번 모마에 한번 모마 올려보는 게. 뉴욕까지 가요. 한번 꿈이라도. 와, 되게 신선하고 좋다. 네, 진짜. 획기적이다. 사실 아예. 이거는 뭐 웃기기도 한데 다른 진짜 아티스트네. 다른 코미디언들은 사실 상상을 아예 안 했던 그러니까요. 쪽으로 이게 또 나가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You just need to believe in yourself. 네 자신을 믿으면 된다. BTS신가요? Listen to your inner voice. 내면을. 왜 이렇게 형이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사이비 교주가 안 되니까. 종교방송. 아니 요 뒤에 지금 벽 색깔도 그렇고 약간 종교방송 같아요. 그러니까 시사 고발할 것 같아. 네. 얼핏 보면 진짜. 네. 와, 자. 3030님이 개그맨들끼리 송년회 모임에서 서로 웃기려고 엄청 열정 오버하지 않아요? 그 모임 한번 끼고 싶어요. 맞아. 이거 진짜 그래. 근데 이거는 개그맨들뿐만 아니라 보통 사내회식도 많이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아, 맞아. 자, 4부에서도 과한 열정을 주제로 얘기 나눠볼 거예요. 재밌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누나 속을 지켜줄래 태양보다 치명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을 지켜줄래 상큼한 그 목소리에 최화정의 파워타임 원해 누나 아 원해 화정 누나 원해 누나 아 원해 화정 누나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자, 최화정의 파워타임 오늘 피식타임 정재영, 김민수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박세미 씨와 이창호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과한 열정인데요. 김한수 씨가 화정 누나 과한 열정으로 과한 열정으로 방송에서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걱정되네요. 진짜 감기가 와서 그러니까 왜 창호 씨 보는데 목소리가 이래? 이미 선배님 목소리 저 귀에 많이 담아놨어요. 아~ 이런 멘트 어디서 창호하는 거야? 근데 진짜 이런 게 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귀가 두 개인 것 같아요. 아,
제 감기가 걸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 개그맨 곽범님이 문제 주셨어요. 자, 곽범 형께서 예. 이창호 씨 영어 과외 한다고 했는데 수업 한 번 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미쳤다. 아까 3부에 한 영어가 그때 배운 속성 한 줄입니다. 아, 나 감동 나 오케이. 너무 멋있었는데. 다시 리핏 큐. You just need to believe in yourself. Listen to your inner voice. 아, 이거였어요? 요거 과외 때 한 줄 배운 거예요? 네, 토이스토리 대사예요. 어쩐지 약간 영어 같더라고. 그렇죠. 좋은 말이에요. 네. 톤도 그 영화 대사 그대로 톤도 따라한 것 같아요. 약간. 아, 톤도 또 조금 바꿔야 돼. 아, 그래서 회화 배울 때 남자분인데 여자 쌤한테 배우면 또 억양이 또 달라. 아, 재밌다. 그러구나. 그런 거 있어요. 아, 약간 그렇게 되는군요. 어 마이 갓. 약간 이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되게 터프한 남자 쌤한테 배운 또 영어랑 이렇게 굉장히 고운 여자 쌤한테 배운 영어랑 완전 다르다. 우와, 재밌다. 네. 또 약간 그런 갱스터 같은 분들한테 또 배우는 영어를 또 다르겠네. 여성분이 배우면 약간 힙합 하시는 것처럼 되겠네요. 그러네. 근데요, 사실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는데 제일 좋은 건 그 나라의 어떤 이성분을 만나는 그치. 게 맞아. 최고지. 성룡 배우님께서 한국어 얼마나 잘하시는데. 그러니까 한국이랑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친한 연예인도 많고. 한번 네. 그래, 아마 니콜라스 케이지 씨도 그 한국어 잘하실 거예요. 맞아. 한번 아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대사를 좀 이렇게 자꾸 배우는 것 같아요. It was a great mistake for me to fall in love. 오, 와, 러시아어예요? 제가 저는 분명 영어라거든요. 네. 다른 나라 언어로 많이 알아들어요. 네.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 나는 사랑에 빠지는 게 큰 실수라는 걸 알면서도 빠진다. 야. 되게 로맨틱한 것만 그러니까. 그런 것만 꼬시는 단어만 말. 지금 맞아요. 그런 거랑 이제 캐릭터 원래 맞아. You just need to be 이렇게 가야 돼. 아. 그런 걸로 시작을 하면 좋겠지. 아, 그렇죠. 맞아. 자, 우리 곽범 씨 감사하고요. 네. 자, 안혜진 씨가 네. 세미 언니 기분 읽기 전에 기분이 너무 나쁜데 민수병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세병이라는 거잖아요. 허세도 열정적이게 하시는 건가요? 라고 하는데 왜 민수병이 허세병이에요?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허세병이라기보다는 정확히 정정을 하자면 예술병이라고. 좋은 말이네. 왜냐면 주변인들에게 이제 민수병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실 민수를 제일 먼저 만나면 이제 저 역시도 하는 말이 이건 얼마야. 아 그런 거 트렌드에 되게 또 민감해서 그리고 잘 얼추 그렇게 잘 꾸며요. 그래서 얼마 이렇게 물어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 저도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보면서 세미야 너 이거 패딩 얼마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세미 씨 조금만 아끼세요. 조금만. 곧 겨울이 와요. 어머, 아니 저는 딱 한두 개 사고 그거를 매일 매일 입어요. 그치, 아껴서 아껴서. 뭘 똑같아 너는. 맨몸 갈아입고만. 그러니까 제가 민수. 제가 카드 내역 한번 까봐요. 민수 씨가 옷을 그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좀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럼 저는 그걸 집에 찾아가요. 예. 그러면 이렇게 줘요. 그러면 제가 입고 다녔던 옷을 입고 다닐 때는 사람들이 안 물어보거든요. 근데 민수 씨가 버린 옷을 제가 입고 가면 이걸 얼마 주고 샀냐고 꼭 물어보더라고요. 나도 한번 주우러 가야겠다. 고가의 그 옷들이 많아. 진짜. 근데 그러다 그 직구를 못 면한다. 그러니까. 이런 표 있잖아. 네, 그렇죠. 네, 그런 표 있잖아. 저는 또 반면에 또 그런 명언이 있는 반면에 내일 죽으면 끝이다라는 명언도 있거든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생명선 길던데. 그러니까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근데 그럴 때 기분 좋잖아요. 쌤 누나도 이제 가끔씩 이제 좋은 옷을 샀을 때 저는 늘 알아봐 주잖아요. 맞아. 그렇지. 맞아. 근데 못 알아봐줘도 좀 슬프지. 맞아. 아 근데 저는 알아보게끔 로고가 박혀 있는 걸 입어요. 민수는 그래도 좀 숨겨서 이제 로고가 안쪽에 있거나 아니면 로고 없는데 그냥 본인만 알고 있는 아니면 남이 물어봤을 때 이거 어디 어디 브랜드야라는 옷을 입는데 저는 여기에 땡땡 말해도 되고 신발 말렌 네 막 저는 약간 좋게 보이게 해요. 초반이니까 맞죠. 저도 이제 나중에 점점 숨겼을 때 그때가 이제 진짜 월클이 되지 않나. 월클 저렇게 지금 네 우리 이호창 씨. 저렇게 뒷땡을 대놓고 있고 아직 월클이 되진 않으셨나봐요. 다들 조만간 당땡 마켓에 맞아. 요즘 힘들어요 많이 다들 힘든데 7693님이
치아 관리에 대한 열정이 너무 과해서 양치할 때마다 차인 표시로 빙이 돼요. 오. 분노에 양치질 하다 보니 잇몸이 많이 파여서 잇몸병 때문에 치료받으러 다닙니다. 어머,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근데 양치는 진짜 살살 해야 돼. 맞아. 예. 양치보다 치실 사용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치실을 네. 더 많이 쓰라고 양치를 하더라고요. 세게 하는 게 아니라 치실해서 구석구석 박혀있는 근데... 박사님 맞죠? 어, 그럼요. 네. 저희 병원에 오시면 스케일링부터 해서 이렇게 또 라디오 듣고 오셨으니까. 근데 그 치실도 야, 바로 치과 원장님 되셨다. 아, 그렇죠. 이 방송 듣고 오신 분들 우대해 주겠다. 20개의 치아를 80세까지. 이거는 치아 광고 아니에요? 아, 그렇게 하나요? 오복 중에 하나 챙겨가요. 아, 오복 중에. 아, 그렇죠. 아, 오복 중에 네. 제일 중요하죠. 1059님이 네. 소개팅을 했는데 남자분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오. 그래서 최대한 열정적으로 어머머 정말요? 별거 아닌 거에도 웃고 박수치고 호응하며 방청객을 해줬는데 그분 이상형이 청순하고 참한 사람이라면서 아이고. 저 차였어요. 소개팅도 열정적으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남자분들이 더 이 반대의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분은 실제로 되게 과묵한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남자분은 이 소개팅을 하게 되면 어쨌든지 간에 그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치. 되게 즐거운 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오바해서 뭔가 막 이렇게 막 하는데 그런 사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과하게 하려다가 이제 주선자한테 아 근데 그 오빠 나는 좀 과묵한 스타일 원했는데 너무 좀 그렇더라. 그래서 아니 근데 그 오빠 과묵한데 약간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 같은 경우 이제 1059님은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이게 이 박수도 한 손으로 한 손으로 못 치잖아요. 이 우리 1059님의 이 기분을 맞춰줄 수 있게 소리가 날 수 있는 분을 만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근데 나는 이렇게 리액션 좋고 이런 분들 좋은데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그래. 무슨 청순이야. 맞아. 또 그렇게. 예, 핑계를. 네. 아니 그러니까 1059님이 다른 좋은 사람의 그렇죠. 안 맞았다. 안 맞은 거지. 맞아.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송진아 씨가. 저 지금 베트남 나트랑으로 출장 왔어요. 열정 넘치게 미팅 중에 잠시 피식 타임 듣고 있어요. 신짜오. 감사해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신짜오. 신짜오. 신짜오가 근데 무슨 뜻이죠? 뭐 파이팅 이런 거 아니겠어요? 느낌이. 느낌이. 게임 캐릭터 이름인 줄 알았는데. 네. 나는 음식 이름인 줄 알았어. 아, 그렇구나. 신짜오라고 하시길래. 1504님이. 저는 제주도에서 이효리 씨가 평화롭게 물구나무 서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밤마다 연습을 했어요. 아이들 매트 깔아놓고 혼자 넘어지고 구르고 그렇게 집요하고 열정적으로 연습한 결과 지금은 물구나무 선 채로 아이들에게 잔소리도 가능하지 정도로 거꾸로 세상을 즐기고 있습니다. 요가는 열정! 그래 이런... 그러니까 뭐든지 꾸준히 열정을 갖고 하면 네. 뭔가 되는데 근데 이건 과한 열정이 아니네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엄마가 물구나무 선 채로 잔소리하면 좀 무서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까불지 못하지. 그렇지. 그게 더 무섭잖아. 얼마나 무서워. 약간. 우리 가끔 그렇네. 엄마가 쳐다보시다 하면서 뒤에도 눈 있다. 맞아. 빨리 방으로 들어가라. 막 이런 거 할 때. 맞아. 무림 고수하잖아요. 무림 고수. 맞아. 고수의 향기 느껴지죠. 네. 아이들이 볼 때는 어머님이 어른들에게 되게 예의가 바르시구나. 예의 그랜절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랜절. 네, 물구나무 쓰면서 하는 걸로. 그랜드절. 또 이제 명절 다가와서 아이들도 보고 배워야 돼요. 그랜절 해야죠. 근데 우리 창호 씨가 산악회에서도 너무 그 섬세하면서 좀 그런 역할을 잘하잖아요. 아유 무슨 소리? 아유 굉장히 그 실리에 가깝지만 아니 실리를 따지지만 그래도 또 정이 있어. 그렇죠. 열이고. 예, 그래서 굉장히 우리의 모습이랑 많이 닮은 모습. 정말 제일 거친데 제일 열려요. 맞아. 나 여기 지금 우리 저 화정 씨 여기 앉아 있는 거 보니까 걱정되네. 옥황상제가 화가 많이 났겠어. 왜요? 선녀가 여기 내려와 있으면 옥황 저 한 누가 지키나 지금. 날개 옷 빨리 여기 갖다 다니지. 진짜 이런 농담 많이 하시잖아. 네? 어른들이 이런 농담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 저게 이제 오이 깎아 먹으면서 또 통하는 농담이. 아 진짜. 진짜 어떻게 이런 걸 오이 깎아 먹고 막 그러잖아. 산에서 수분 챙긴다고. 그러니까. 아 근데 저 진짜 지금 갑자기 궁금한 게 영남회장이나 광영쌤은 다 이제 부모님을 모티브로 한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호창은 이호창이래. 이택조는 뭐? 그러니까. 저희 술 많이 드신 저희 아버지.
평소에는 한마 진짜 과묵하세요. 예. 그러다가 술만 조금 이제 드시면 약주만 드시면 거의 막 코미디언 되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네. 어, 이건 여기서 처음 밝히는.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제는 말할 수 있군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조금 제가 좀 재료가 떨어졌다. 그러면 술을 따라드려요. 아빠한테 네, 마음껏 보여주셔라. 근데 아빠도 다 보셨을 거 아니야 사나케. 아, 예, 예.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죠. 연기 좀 티칭을 해주시더라고요. 귀디를 닦을 때 마지막에 이렇게 안에까지 해줘야지. 멋있다. 아, 골뱅이 빼내듯이. 소리가 뽁 나야. 소라 빼내듯이 해야 돼. 나 그다음에 왜 이렇게 어퍼프 하면서 씻는지 아느냐. 이게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좀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티칭을 해주세요. 우와. 멋있다. 그러니까 저는 디테일한 연기도 약간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버님 굉장히 디테일하게 티칭을 해주시네요. 그니까. 네. 네, 그래서 뭐 음식 먹을 때 뭐 이런 거 보면 이런 편은 좀 내가 보기엔 좀 아쉬웠다. 아. 예, 네, 그래서 삼계탕도 먹을 때 손으로 뜯어 먹어야지 젓가락을 왜 쓰냐. 너무 멋있다. 그러네. 그다음에 뭐 풋고추랑 같이 먹어라. 뭐 이런 거. 그치 그치 그치. 어른들 뭐 그런 멘트들이 되게 좋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음식 100번 씹으면 이게 뭘 먹어도 보약이다라든가. 그러니까. 그리고 뭐 오복이다 뭐 오복이 있다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어머니는 이제 건강에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도. 재영 씨나 어머님도 우리 엄청 챙겨주시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항상 얘기하면은 토마토에 무슨 성분이 들어있는지, 맞아. 홍삼에 사포닌 성분이 제일 중요하고 뭐 이런 거. 그렇죠. 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래서 캐치를. 가끔 그 산악기를 다시 보면 너무너무 놀래요. 그 디테일한 그 연기에. 저 너무 행복. 그 시절도 또 언젠가 또 오겠지만. 그래 또 산악회 해야지 이제 봄 되면. 그럼요. 네. 너무 행복해요. 그때를 이렇게 보면은. 나 들고 왔다 갔다 한다 그랬잖아 바깥. 아니 음료수. 오이 들고. 오이 들고. 예. 그럼 오이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예예 예, 그럼요. 우와. 예. 막걸린 저희가. 아 예. 그 너무 기대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제 봄 되면 또 올라가겠죠? 네, 네. 뭐 저희가 다시 한번 또. 너 맞죠? 네. 어 좋다. 맞죠, 맞죠. 3030 님이 영남 회장님도 등판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뭐 어, 여기 있는데 왜? 저 목소리가 맞아. 등판이시요. 근데 가끔 영남 회장 너무 꼴보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자기 주장 막 펼치고. 네. 맞아. 뭐 자기가 메뉴 다 정하고 맞아. 막. 맞아. 그러니까 이분 어쩔 수가 없는 게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이뤘기 때문에 맞아, 맞아. 남 얘기를 잘 안 들으세요. 아, 맞아. 성공 방식이 있어서. 그 말은 아니지. 내 말을 믿어야지. 아니지. 뭐가 아니요. 아니, 목소리만 다른, 크게 하지 말고 저 제대로 된 얘기를. 다른 사람 말도 들. 됐어. 아니 이제 아니 뭐 아니 아, 됐어 됐어 아니 이제 와와와와 싸노 와 또 싸노 또 또 개참 저 짓고 있는데 아니 저 뭐 개참 짓고 아니 저 니도 그만하고 아니 서준 엄마 좀 얘기 좀 해봐요. 아니 왜들 그렇게 와가지고 싸우고 있어? 세상에 이 좋은 풍경 보면서 걔는 누구야? 어머 아저씨 자꾸 그렇게 아저씨 얘기만 하지 마요. 세상에 그러니까 얘기 듣고 어 근데 참 피부는 좋으셔. 달팽이 좋은 거 많이 따먹으시나 봐 이렇게. 달팽이 크림 발랐잖아. 어머 달팽이 크림 그게 뭔데? 그거 나 공구하게 갖다 줘봐요. 나도 좀 어머 그거 바르면 내가 이번에 공구하는 제품 하나 있거든요. 그거 기가 막히게 한번 써봐. 공구가 뭐야? 먹는 게 아니라 철물점에서 이래요? 공구를 왜 얘기하는 거야? 나중에 저한테 연락해요 따릉따릉. 따릉따릉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재영 씨는 너무 자기 캐릭터대로 네. 하잖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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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네. 항상 중재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너무 어떻게 이렇게 다 자기 캐릭터를 안 잊어버리고 하는지. 저는 지금 제가 딱 셋이 말하는데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하모니 같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베이스가 가지고 막 드럼 딱 둥둥 막 아 그래서 나 듣는데 일렉기타 일렉기타 막 오빠가 아니다 그래서 왜 이래 아니 하지마소 하지마소 이러니까 재즈네 재즈처럼 나 듣는데 이게 막 되게 막 음악 같았다니까. 재즈네 즉흥적으로 스케치 스케치를 해주셨잖아요. 사실 마음이 그렇죠 하지마 왜 이래요 정말이지. Stop 두비두바 하지마 공부할래?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 음악 한번 내자. 그러니까 지금 되게 과한 열정 같았어요. 음악까지 가는 게 오늘 주제랑 딱이다. 오늘부터 난 가사 적고 있어. 이정우 씨가
아 개가 지치게 됩니다. 아니 저희가 그 산악회에도 이렇게 대본이 없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그냥 딱 키워드만 가지고 가면 막 이게 그러니까 언제 짠 것처럼 막 이렇게 오늘 오랜만에 좀 소름 돋았어. 진짜 너무 이렇게 잘 맞는다. 와 창원이 여기하면 너무 재밌죠. 진짜 또 잘 맞. 아니 진짜. 그리고 창원 씨가 그때 내가 얘기했지만 그 무슨 오해로 부인이 살짝 이제 외도를 외도하는 것 같은 알고. 것 같고 소식을 듣고 다리 휘청하는 연기를 와 진짜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잘 피우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그 이제 저희 선배 중에 유세윤 선배도 그거 보고 그래?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 네.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딸이 남자친구 그거 만나는 거 그거 알고 뭐 집에 돌아갈 때 발로 막 혼자 빵 차고 할 때 그때 그 저도 그 디테일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아, 혼자 화나가지고. 혼자 화나가지고. 그 레퍼런스가 저희 아버지가 다 하신 겁니다. 진짜로? 네. 어머 아니죠? 아, 네. 그쪽은 아니죠. 아닌데. 잘 얘기해야 돼요. 네. 아, 그럼요. 모양 보냈어요. 뭐 이런 거. 네, 뭐 한 다음에 발로 어디 차셨는데 너무 아픈데 다시 바로 감싸지는 액션들. 아, 그런 것들. 네. 박정은 씨가 네, 오디오 완전 물리는데 미치겠네. 초콜릿 무스분이 그만 저 울어요 웃겨서. 아, 구하나 육삼님이 우리 아빠 자식 사랑 열정이 지나쳐요. 저 40살인데 아직도 외박이 안 돼요. 이 열정 언제 사그라드나요? 외박하는 꿀팁 좀 알려주세요. 아니 잠깐 무슨 꿀팁을 알려달래? 아니 꿀팁은 나가 살아야지 뭐. 아니, 아니 다 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외박이 아니고 출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출가를 하셔야죠. 그래. 예. 출가야. 네네. 이거 나가 살아야지. 예. 단칸방을 하나 얻으세요. 예. 제가 여동생이 좀 나이가 좀 차이 나는 여동생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이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알죠. 너무 알죠. 외박 절대 안 돼. 아, 좀 그냥 신경 쓰여. 진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막 괜히 얘가 막 나 혼자만의 상상의 나를 너무 펼쳐. 근데 그런 건 대부분 많이 놀았던 오빠들이 걱정이 더 많던데. 그치? 못 놀아봐서 노는 애들을 봐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쨌거나 하여튼. 네네네. 근데 그것도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전 좀 자유로웠거든요. 외박 저희 어머니가 되게 프리했어요. 너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하니까 지금은 외박 그때는 막 놀러 그러니까 딴짓을 해 그렇게 가두면은 딴짓을 하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저는 대놓고 딴짓 안 하고 막 놀러 다니니까 지금은 그 오히려 또 안 나가요. 어렸을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주는 게 좋은데 부모님이 막 이럴수록 어떻게든지 술을 내더라고. 몰래 그럼요. 몰래 맞아요, 맞아요. 더 자 오하나 사원님이 열정 가득하게 일하다가 누가 이거 영남회장이 한번 해주세요. 누가 이따위 아이디어를 낸 거야. 잠시만요 택조 아저씨도 한번 해주세요. 누가 이따위 아이디어를 낸 거야 하며 버럭했는데 뒤에 계시던 부장님께서 제이오 하셨어요. 제이오. 제이오. 목소리부터가. 저요가 완벽했다. 제이오. 자 광고 듣고요. 자 박소연 씨가. 이분들이 열정이 넘치시네요. 수요일은 화정 언니가 말을 할 시간이 없으시네요. 팬이 되셔서 웃으시느라 너무 좋아요. 맞아요. 아 뭐야 수다 떠니까 끝났잖아. 그러니까. 진짜. 너무 아쉬워. 아직 할 얘기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세미야 지금 시간이 어떻게 돼? 지금 1시 53분이요. 그러니까. 네. 컬투가 들어올 시간이에요. 아~ 예. 자, 3912님이 오늘은 임키 노래가 나가나요? 매드몬스터 노래가 나가나요? 투표하죠. 어렵다. 네. 어려워. 노래 두 곡이 준비돼 있거든요. 네네. 임키의 Pix I Love You 그리고 매드몬스터의 Hi. Hi. 자, 오늘은 어떤 노래 들을까요? 저는 예. 오늘은 민수가 없는 동안 사실 임키 노래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다른 노래 한번 들어보고 그러니까. 싶어요. 네. 제가 어느 날 흥얼거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 그게 너무 싫어. 나 너무 좋아. 그런데. 자 그러면 매드몬스터의 Hi H.I. 이 노래로 끝을 낼게요. 네. 창원 씨가 되게 좋은 노래 좋아하는 노래잖아요. 창원 씨 오늘 얘기도 많이 못하고 그러니까. 못했어요. 그럼 저희 다른 곳에서 또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잘한다. 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러.